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목요일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지수가 살짝 반등은 할 수 있지만요. 우리한테 다가온 악재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연연해서 주식을 매매해야 될 정도면 그냥 적금을 넣으셔야지 돼요. 여러분은 요즘 투자를 안 하냐라는 말을 간혹 종종 들으시죠?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세상에 투자는 막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어려운 위험자산인데 투자를 은행이 제일 좋습니다. 안전자산이고 이 투자를 한다고 누구나 다 수익을 너도 나도 요즘 누가 투자를 안 하냐 주식을 모르냐 하지만 너도 나도 중에 저기 있는 어떤 누군가를 제외하고선 다 손실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뭐 꿀단지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회사가 단번에 한 달 만에 오르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자 우리는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아니면 늦으면 석 달 안에 올라야 된다라는 이런 자금에 대한 압박이 있다 그럼 우리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 200억을 수익 낼 걸 하다가 한 달 만에 그냥 50억 수익 내고 말겠습니까? 바로 주가는 최대 주주와 발행한 회사체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쪽은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롱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달러 강이죠. 당분간 환율은 자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미국이 긴축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이유는 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건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쉬고 그 전주에 꿀단지를 했을 때 우리 시장금리, 10년물 채권과 물가지수, 인플레이션까지 해서 그냥 10년물 채권 지수로 보면 2.15 정도였는데 오늘 2.48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아,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 생각하시면 2.15에서 2.48 따져보세요. 그러면 자 이게 이미 한 30몇, 27, 28 정도 뭐 이렇게 움직여버릴 수도 있어요. 32까지도 자 뒤에 0.32 자 바로 우리가 금리를 한번 올릴 때 0.25% 25bp 100분의 1%예요. 그거보다 더 많이 시장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플레이션 지수도 당분간 오늘 또 목요일 오전에 자 이 환율 금융당국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회의가 있었는데 자 시장이 그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시작할 때 1195원, 1196원 뭐 이랬거든요. 근데도 결국 우리 금융시장이 마감을 했지만요. 우리가 이 환율을 고시하는 시간은 7시 정도까지 200회차가 작년에는 한 600회차인데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환율을 고시 텀이 좀 벌어졌는데요. 오후에는 원래 드문드문 나와요. 그랬는데 결국은 올라서 자 4시 정도에 1201원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금융당국에서 긴박하게 회의를 해서 바로 환율 안정화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기면 바로 환율이 내리기 시작한데 그러지 않았다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위험자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금값 올랐고요. 유가도 올랐습니다. 위험자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덜덜덜 떨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꿀단지 종목이 떨어졌다. 자, 그 경우에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지금 해당되는 종목은 떨어졌을 때 회사가 낮은 가격에 그리고 무기명자가 자 공식 안 하고 그냥 자 사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인이 사들이던 낮은 가격. 어차피 만 원짜리가 만 오천 원 갈 건데 7천 원이든 6천 원에서 가격을 낮춰서 수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주관사랑 이관을 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하락 때 물론 수요일 날 지수 하락 2% 이상 나왔을 때도 올라갔습니다. 꿀단지 종목 등에서도 폭등을 한 게 분명히 여러분 보셨지만 ED, GC 뭐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CS도 올라갔고 그 이외의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였는데 이럴 때 아직 자 성풀도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 떨어져 준다. 절대로 평단은 낮추지 마시고 그 물량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꿀단지 종목도 목표가를
당연히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이오주가 최근에 힘들다. 아니 그냥 바이오를 그냥 아무거나 다 들어가면 우리가 반도체라고 뭐 다 들어가고 세상 2차전지가 얼마나 부속품이 많고 여기에 자동차 관련된 것도 많고 드론 관련된 어떤 양극화 소재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 이 종목이 어디에 해당되던 자 정확하게 회사가 제시한 무기명자의 가격과 기간 수익률로 나눠서 그 금액을 오른다 그러면 기다리셔야지 돼요. 아, 1년 기다렸다고요? 1년 기다려서 수십 프로, 5, 60% 오를 만한 종목이 있나요? 1년을 여러분이 못 기다리는 이유는요. 그 종목의 가치를, 그 종목이 정말 폐지가 될까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하지만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자금 흐름을 우리가 아닌 회사가 판단을 해서 무기명자가 그 발행한 추가 채권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1년 기다려서 만약에 몰빵을 해서 너무 많은데요. 아, 1년 기다려서 계좌가 그럼 몰빵해서 60% 올라갔으면 됐죠. 이 위험 자산인데. 자, 그만큼 이 회사가 청산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돼요. 단지 빨리 안 올라가지 빨리 안 올라가지 조급하게 막 하루에 몇 번씩 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3% 뛰기 5번 하느니 자, 두 달에 걸쳐서 몇십 프로 수익을 내버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당장 이 종목을 모르니까 급급하게 3% 막 수익 내다가 마이너스 40%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40%가 나왔어도 이 종목의 청산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에 왕창 안 들어가시려면 분산 투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씩 지수가 한 번씩 출렁거릴 거예요. 환율은 달러가 강세로 들어가서 롱 플레이를 잡고 있고 이미 페이스는 롱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율 레인지는 1182부터 1192라고 노상 자, 제가 아니 환율 딜러들이 언급할 때마다 그 구간에서 많이 벌어지지 않았고 오늘 오전에 자, 금융당국이 환율을 시장 안정화를 시키겠다 했지만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듯이 중간에 오늘도 어마무시로 채권이 무슨 일이 보였어요.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지만 그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팔고 나가는 환율 바로 평가절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덜덜덜 떠실 이유 꿀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글렀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는 꿀단지 종목들은 자 떨어질 때 우리가 위축감이 들죠.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해버린다. 물론 꿀단지를 보시는 팬분들은 매도를 안 하겠죠. 자, 지난번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걔가 좀 밀렸거든요. 자, 그 정도의 회사가 갖고 있는 규모가 있는데 덜덜 떠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두근두근할 바에는 꿀단지 종목을 소개 안 할 거예요.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여러분이 이 회사가 청산 가치가 있는지 그 분명히 청산 가치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회사의 유보금이 갖고 있었던 현금이 빠진다. 그때는 회사가 낮은 가격에 자 지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자로 다 빼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률도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거고 콜옵션에 얼마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지도 당좌도 다 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를 이제 보는데요.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그제까지의 이슈랑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일단 보면서 조금씩 내용이 미증시가 호황이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 그 상황은 단번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자, 요것도 한 번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팬분들 한번 자, 인사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지금 녹화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사람이 제가 오늘 지금 이슈를 하면서도 참 사람이 눈치가 정확히 눈썰미가 중요하구나. 제가 눈썰미가 엄청 지나간 사람을 여러 번 알아보진 않는데요. 잠깐 지금 방송을 하면서 발밑에 정말 압정이 있었는데 둔식간에 싹 가려다가 싹 피해서 팬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와 빠르다. 자 정말 위험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순식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식을 근데 빛보다 빠르게 손절가를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위험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바로 청산가치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꿀 종목 찾기 이슈 안에 있을지도 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흥풍 가운데 애플 관련주가 이게 바로 지난주 아니 이번 주 월요일까지예요.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도 지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흥풍. 그런데 애플의 장중 시가총액이 세계 최초로 3조 달러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아주
이때는 애플 얘기가 그냥 아주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아이폰 13과 그리고 에어팟 등 기존 제품이 판매 호조를 보이는 데다가 XR과 애플카 등 신사업 구상이 구체화되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여기서 애플카만 살짝 눈에 와요. 드론. 그럼 드론 관련은 아니요. 자, 무선 원격이 조금 눈에 무성 원격, 가상현실 뭐 이런 게 조금 와닿지만 그걸 보고 그 종목을 고르진 않죠. 채권에 관련된 회사채에 관련된 종목 중에 있으면 눈여겨볼 뿐이죠. 근데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견조한 사업 성장의 성과의 성장성이 더해져 글로벌 안전자산 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 평가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포뱅크하고 고영테크 이 중에 한 종목은 채권이 있긴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자, 이거 내일 3만 원 넘을 걸. 그리고 내일 한번 상한가 가보자. 애플주행 애플카로, 자율주행 애플카로 4조 달러 더 가능. 자, 이거 우리의 다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을 이루시려면 회사에 충분한 현금, 출자를 어디다 했고, 최대 주주, 주요 주주들이 그 주식을 담보를 어디다 줬고,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부채가 얼마나 있고, 금융비용을 얼마나 썼고, 당좌가 어느 정도 되고,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분이 어떻게 되고, 자, 의결권을 누가 갖고 있고, 행사를 어떻게 하고, 전환권, 비불량 신주인수권, 교환권, 이익참가권, 그리고 기각이익 상실에 의한 합병도 전부 다 봐야지 돼요. 그렇다, 이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럼 한 가지예요.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돼요. 자, 어렵고 힘들 때는 안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 위험자산이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내가 이거다 해서도 조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적금이 안전하지 주식은 위험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찝찝하다. 꼭 사야 될 것 같다. 자, 그런 건 없습니다. 확신이 들면 느리게라도 알아보고 사는 게 낫지.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한 천만 원 넣어서 300 벌었다. 다음번에 모르는 종목 들어가면 언젠가는 걸리게 돼요. 빛보다 빠른 손절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바로 인포뱅크예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애플 카플레이를 개발한 대표적 애플 관련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목이 되고 있고 다 되고 있는데요. 채권이 발행이 됐는지 그러면 정말 갈 것 같다. 그러면 지목이 됐다는 건 지목이 된 것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겠죠. 여기 애플카가 오는 25년에 2025년에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수혜를 받음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살짝 자, 이런 종목들이 이미 단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뭐 점상 이런 건 아닌데요. 전 거래일 3일 대비 13% 상승을 기록하고 이후에도 상승을 이제 했는데 차트 분석을 한번 보면 사실 분석이랄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쭉쭉 올랐어요. 쭉쭉 올라서 딱 보면 10월 달에 뭐 저점이 9,190원에서 28,400원이요. 근데 얘 많이 올랐다. 막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 종목이 28,400원을 가면서도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갑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채권을 발행한 종목은 기간 수익률과 유통 수익률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단가 계산기, 투자 분석, 투자 흐름 분석, 현금 분석기가 있습니다. 단가로 계산해서 가격이 나와요. 근데 살짝의 리픽싱이 어느 때는 강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가격까지는 갑니다 할 수 있지만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는 가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금액은 찍어요. 그럴 경우에 자, 강하게 못해요. 그냥 팔아버리죠. 수익이 났으니까 이렇게 돼요. 오래 갖고 있었던 종목은 더 악착같이 독하게 갖고 가야 되는데 오래 갖고 있었던 종목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 불안감이 조금씩 나오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자, 못 버티는 거야. 조정이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더 버텨야지 돼요. 목표 금액을 아니까. 자, 이 종목도 단기간에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최저였지만 한 12,000원 정도 보면 두 배가 넘게 오르는 구간 동안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물론 한 두 달 이상 가지고 있었겠죠. 두 달, 10월, 11월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우리가 어느 종목을 들어가서 두 달 동안에 단기에 막 하루에 1% 뛰기 이런 거 말도 안 돼요. 하루에 1% 뛰려면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자, 성풀은 예약 매매예요. 사자마자 예약 매매. 그 예약 매매가 감이 아닙니다. 예약 매매가 실력이 아니에요. 예약 매매는 회사가 제시한 대로만 채권을
나눈 거예요. 거기에 저항대가 있을 땐 바로 그 가격에 빼도 가격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얘가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뭐 은봉이 두 번이 났으니까 여기까지 체크, 이건 모릅니다. 하지만 인포뱅크는 채권이 있었는데 자 제가 인포뱅크의 채권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포뱅크는 목표가를 다 했다라는 건데 그 이후로 그 채권 이외에 이후로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 꼴단지에는 해당은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구형테크예요. 자 구형테크는 제가 전혀. 그래서 기아차 애플카 관련 위탁 생산을 맡게 될 경우 당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존재해 애플카 관련주로 분류가 됨. 미국 콘티테크의 356억 2,717만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여 기대감이 상승.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매도겠지만 자 저희 종목 꿀 종목 안에서도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나오는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나오면 꼭 치고 올랐다가 오히려 그 기회에 확 떨어뜨려서 불안감을 유발하겠죠? 어차피 올라갈 건데, 어차피 올라갈 건데 가격을 떨어서 거기서 지분을 늘리죠. 무기명자도 더 들어가고 하물며 자 지인에게도 사라 그럴 수 있는 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민 미국의 현지 법인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미국 현대차 및 협력업체에 납품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보면요. 얘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이구 이거 그냥 여기 파란색에서 못 팔을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지고 나서 바닥에서 팔았더니 다시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차트를 보고 뭐 어디에 이렇게 하는데 윗꼬리에 어떻게 되고 윗꼬리를 잡고 무슨 십자형에서 어떻게 반전이 이루어지고 거래량이 늘면 자 이런 기법이 있다 그러면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자 하지만 꼴단지를 볼 때 여러분은 첫째 지분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청산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빚보다 유보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당좌를 썼을 때의 이자 비율도 봐야 됩니다. 네 번째 금융비용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다섯 번째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여기에 기타 등등을 넘어가면 최근에 지분 중에 주식 선택 매수권이 있었는지 무상 신주를 받았는지 또 여기 한번 본다면 타법인 출자를 어디다 했는지 주식을 담보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출자를 했는지 그러면서 자, 땅을 담보로 했는지 주식을 담보로 했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담보 쓸 때 또 주식을 담보로 하는데 어느 증권사에 담보를 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증권사에 담보를 했는지 그냥 증권사로 줬는지 아니면 투자회사에 줬는지 아니면 어떤 그냥 회사 내 주식을 넘겨줬는지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여러분 보면 불성실 공시가 있잖아요. 공시들 그 8점이요. 2점일 때 뭐고 배임 혐의가 가장 큽니다. 근데 배임 혐의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되죠? 대표자 싹 교체해버려요. 2점, 1점 땀 400만 원. 자, 8점. 이때 되면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대상이 되지만 시총이 500억이 넘어가면 외부 감사. 자, 쓸 수 있지만 시총이 500억 미만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자, 차트가 이렇게 움직여서 무서울 수 있지만 자,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정확히 한다 그러면 예약 가격에 고점이 아닐지언정 우리는 자 매도가 될 거예요. 하루 종일 HTS를 보고 그냥 자 그 앞에서 그냥 물도 마시고 막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철저히 체크를 해서 편안하게 바로 매매해야 되는 게 꿀단지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까지 봤는데요. 자 요즘 보면서도 더더욱 느끼지만 자 오래 기다렸다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오래 기다린 만큼 개인 투자들이 징징댈 때마다 자, 그 물량이 시장에 나왔다. 그럼 이제 오를 때는 더 쉽게. 그렇다고 오래 기다렸던 종목이 끝까지 버텼는데 올라갈 때 단번에 올라가겠습니까? 다 떨구고 올라가지. 참, 그냥 예를 들면 시총이 한 50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요. 막 수백억을 넣어서 이거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이슈에 막 휩싸이지 않는 한 이슈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올라가면서 당연히 떨구고 올라가고 하지만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지 돼요.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 살짝 떨어질 때 이거 또 떨어진 거 아닐까 할 때는 집중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지 채권이 움직이는지 봐서 채권의 변화가 전체 가지고 있던 모든 회사채가 회사채에 추가 발행 채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여러 개 있습니다. 움직이면 그냥 바로 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그냥 센트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스윙 종목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센트럴로 조금씩 남겨서 높은 금액은 센트럴로 낮은 금액은 그때그때마다 팔아서 결국은
물량을 채워넣는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채팅창 한번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절은 노, 예약 예고는 필수, 그렇죠? 자, 목표 금액까지 터치를 하는 거는 이거는 신기한 게 아니라 채권이 제시한 대로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채권이 제시한 대로 무슨 분석이란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제가 분석가도 아니고 자 누가 업황이 좋다 했지만 그 업황 중에 그럼 그 종목이 다 오른 게 아니잖아요. 업황 관련된 게 그거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채권은 찾아낼 거 없이 정말 좋은 채권일 경우에 딱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올랐던 종목이 더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을 때 딱 보면 걔는 골이 있거나 붓이 아직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 물량 실망에 확 나와버리죠. 그리고 잠시 기다려보면 자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무섭게 바로 M 플러스 올라갈 때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으면 더 여유 있게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올라갈 때 하지만 목표 금액 부근까지는 거의 근사치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상은 다음 목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대비에 리픽싱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29,000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24,000 못 가고 밀렸죠. 29,000원부터 30%를 따져보십시오. 자, 거의 9,000원대의 리픽싱에 들어갈 수 있어서 다시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 또 잡아야 되냐고요? 그럼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행사 진행되는 가격이 조기 상환 청구권이 있어도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 회사채 그리고 당좌나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위험성이 있다 할 경우에 샵 377이 해서 구미형 치시면 바로 자 노란 톡방으로 안내가 되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사진기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사진기를 갖다 대시면 안 되고요. 휴대폰에 사진을 딱 셀카 찍을 때 말고 자 우리가 그냥 자 밖에 풍경을 찍을 때처럼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채팅을 보면요. 디테일한 센트럴 매매 또한 수익률이 예뻐요. 그렇죠? 아 당연히 수익률이 잘 나오기를 항상 비나이다 합니다. 여기에 자 성풀은 자 센트럴 매매가 수익이 대단합니다. 센트럴 이런 꿀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회사채에 주가 발행한 채권이 4개가 있어요. 어느 때 아무리 주가가 오르고 떨어져도 그 채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얼마 못 움직여요. 하지만 그 네 개 중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제가 센트럴 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것도 움직이게 합니다. 또 센트럴 합니다. 팔리던 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자, 그때 해당되는 채권이 숫자가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서 장중 공개 방송 때 좀 자주 보여드렸거든요. 숫자가. 자, 똑같은 회사에 이름 있는 채권이고 싹 번호를 가렸습니다. 첫 번째 거 움직였는데 계속 나머지 두 개가, 네 개 중에 세 개가 움직이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에 세 개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아래가 아닌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숫자가 확대가 되면 센트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아, 바로 안 올라간대요. 기다려보면 어느 순간에 싹 하고 한꺼번에 매도가 되는 거하고 똑같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빛보다 빠르게 채권은 가격을 올리고 우리의 예약 매도는 팔리고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는 고점에 물량을 들어가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바로 예약 매도는 우리가 아닌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이라는 걸 꼭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생소한 종목에 그렇죠? 꿀 종목 턴어라운드 어메이징 목표가 터치 자, 이런 용어가 지금 저희 채팅이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일단 용어가 짠, 큰 그림 디테일님 용어거든요. 생소한 종목의 꿀단지 턴어라운드 어메이징 목표가 터치 너무 세련됐어요. 머릿속에 남은 건 짠, 꿀 종목이 잘 올라갔다 이렇게. 자, 근데 너무 그리기는 멋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꿀 종목들 턴어라운드 되는 것도 잘 보시고 회사의 청산 가치는 철저히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쵸 한참 두 줄이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그러죠. 자 젊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이 좋지. 한 줄 두 줄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애들도 이렇게 다 밥 먹어라 이렇게 됐잖아요. 뭐 엄마가 뭐 해놓고 이러다 밥 먹어 이러다 두 번째 안 먹어 밥 먹어 이러다 세 번째 먹든 말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뭐든지 술렁술렁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겁이 조금 난다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드리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지난주
전핵신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떨어졌어도 두근두근하지 마시고 잘 갖고 있어 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이슈입니다. 이슈인데요. 가격 인상으로 시멘트 관련주가 상승세, 그리고 유연탄 요소수, 물류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조치로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약 18%가량 인상되어 톤당 92,8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임. 자, 여기서 들은 건 요소수밖에 없어요. 요즘 모자른다, 이거 말고는 오른다, 물가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수출이 금지되면서 시장에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자, 이것도 좀 안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 인상으로 실적 호조가 예상되어 시멘트 관련주 일제히 상승 중임. 시멘트 관련주 상승 중이니, 자, 어떻게 될까요? 건축비 올라가겠다. 그래서 관련 종목은 삼표 시멘트하고 성신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그 종목이 하나하나 그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물며 그렇게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기 전에 다 시장 조사하고 이래도 사업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척 봐갖고 이거 올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올라 이러면 그 회사가 돈을 써야지 됩니다. 돈을 투자를 자 바로 주가에 지분을 확보를 하든지 저가가 아닌 누군가한테 자 어떻게 됐어요? 담보를 제공하던 확실히 그 주가 오르니까 자 담보로 돈을 빌려줘라 하겠죠? 자 그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바로 쫓아서 매수를 하는 게 꿀단지입니다. 자 투자자 반응은요. 8조 원까지 뭐 자 그러려면 자금 흐름 봐야지 돼요. 그리고 레미콘 사업 마진 좋다고 함. 자 그러려면 자금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표는 3표. 그건 그래요.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투자자들 반응을 봤는데요. 이 중에 3표 시멘트요. 3표 시멘트는 채권을 잘 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격 인상 단행 예정의 주가가 상승. 이러면 단번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주가 상승한단다. 어떻게 돼요? 자 무기명자인데 사사사 사도 사도 자 했겠죠. 그리고 한번 떨고 그럼 낮은 가격에 내가 지분을 그래서 위에서라도 팔아먹게 이게 아직은 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또 꼭 그렇다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큰 건 이게 불가능합니다. 공모에 들어가든지 또 중간에 있으면 시총이 작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잘 짤 수가 있죠. 자 그냥 시총이 무기명자 한 사람 갖고 되지 않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되면 각서 쓰고 자 단순 투자 그리고 경영권에 전혀 없다 뭐 경영권에 손댈 거 없다 각서 다 확인증 제가 한 번씩 장중에 보여드렸거든요. 공개 방송 때도 이제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약정을 해야 됩니다. 약정이라기보다는 못을 박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3표 페인트는 가격 인상 단행 예정이 예, 주가 상승 전 거래일 3일 대비 13% 상승을 기록 삼척 시 체육회와 체육발전기금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근데 차트를 딱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차트를 딱 보면 이게 올라가서 뭐 자 올라간 만큼의 몇 분이면 윗꼬리를 달고 그냥 차트는 이래요. 잘 올라갔다가 조금 뭔가 자 저항이 있구나. 뭐 여기에 또 무슨 이렇게 줄을 그어서 막 이렇게 줄을 걷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고 이렇게 줄을 긋고 막 삼선이 나오고 그런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도 그어봤거든요. 삼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선이 넓어지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뭐 평균의 얼마값 얼마값이랬는데 그걸 이해하느니 저는 그 회사의 자금을 이해하겠어요. 쫙 여기서 줄 긋고 쫙 하는 그런 삼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자, 하지만 제가 보는 OBV 정도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물량 정도는 보지만 물론 삼각형이 나오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아유 그렇게 저게 맞을뚱말뚱한 거에 차트에 말을 맞추느니 그 회사가 하는 자금 내역에 자금이 그 회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표 페인트 했고 두 번째가 성신양회예요. 업계 1위 업체인 쌍용 근데 쌍용 C&E가 약간 쌍용 2월부터 일종 벌크 시멘트 자 연관된 회사의 채권이 좀 있습니다. 가격 인상함에 따라 당사도 가격 인상 단행할 예정이고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역량 강화,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사업 구조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고 나서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진출. 차트를 한번 딱 보면 자 이렇게 떴어요. 얘가 이렇게 떠서 가면서도
등락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얘는 간다. 자,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한번 간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보고 주식을 들어가기에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는 아니에요. 부채가 100이면 현금은 10 있어요. 그리고 콜옵션으로 회사는 지수가 주가가 떨어지던 말던 이자 비용으로 다 받아내고 마지막에 정말 떨어졌을 때 무기명자는 회사는 뚝 떨어진 가격에 만 원짜리 천 원에 받아서 딱 채워놓으면 우리는 이거 행사했는데요 해버리면 되는 이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의 자금을 보지 않고 차트를 보면 우리는 자신이 없고 지수가 떨어질 때 빛보다 빠른 손절을 해야지 돼요. 근데 자 지수가 떨어질 때 꿀던지 종목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경험해 보시고 고점 터치를 가격을 이거는 자 언젠가 제가 노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팬분들하고 같이 이메일을 주고받던 제가 떡을 쪄오던 부침개를 부쳐오던 카페에서 모든 경비는 제가 되겠지만 자 안 되면 집에서 믹스커피 타오고 뭐 내려오는 거죠. 막 갈구해서 자 싹 나눠주고 제가 본 자료들을 요점을 너무 많으면 두 줄이 넘어가면 헷갈리니까 큰 글씨로 요점으로 딱 해서 자 보여드리고 이 종목을 이 가격이 갈 때까지 우린 절대로 안 팔겠습니다. 해서 한 세 종목 정도를 같이 하고 노후에 편히 자 각자 여행을 떠나시는 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경험했듯이 자 세상에 머무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성풀은 꿀단지는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머무르지 않을 테니까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꿀단지가 되고 싶지 않아서 더없이 채권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슈 종목을 단번에 사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일단 게시판 한번 보면요. 저희 채팅창이요. 자, 샵 377. 네,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성신양회를 갖고 계신다. 성신양회의 자금 흐름은 볼 수 있지만 살짝 어머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성신양회 시총으로 봐서는 그러면 그때 샵 377에 구미영을 치시거나 또는 QR코드에 이렇게 사진기를 갖다 대시면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저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셨을 때 종목을 물어보시면 그 안에서는 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하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자료를 쫙 올려드리면 감을 잡으세요. 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수없이 그 많은 자료를 다 올려드리면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는 느낌을 그러면 찾으십시오. 결론은 제가 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단번에 튀고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튀고 빠져야 될지 계속 올라가야 될지는 바로 회사가 제공한 자금 내역이 투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금 내역이 투명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애 막 찌라시가 돌고 테마에 엮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종목은 손실이 아니라 그러면 빠져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숟가락을 챙겨 오시겠대요. 그죠? 숟가락은 자 필요치 않습니다. 자 국물은 없고 손가락만 비닐장갑은 제가 챙겨갈게요. 하나씩 뽑아서 마음껏 비닐장갑을 쓰세요. 하지만 맛은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난주랑 그 지난주 종목을 체크하기 전에 저희 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요리 얘기를 하면 예전에 요리 부심이 있다가 요즘은 자 이상하게 잘 아니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다 넣고 끓이는 거 말고는 요리가 귀찮고 또 애들이 또 크니까 또 이거 해주면 또 애들이 집에 뭐 또 나이 든 애들도 우리 있잖아요. 자 남편분들도 요즘 해주는 게 이 저 배달 음식에다 싹 섞어도 되지만 금세 알아요. 그만큼 좀 요리 실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다 아는데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고맙지만 뭐 제 시간에 식탁에 와서 앉아주는 것도 고마웠듯이 저는 여러분이 꼴단지를 버티고 있다가 수익을 내주는 게 가장 그게 감사하죠. 자 저희 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출연의 시간입니다. SS님 안녕하세요. 자 SS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키케 벨린저님 가장 쓱 반대 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돌친구님, 칠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쵸? 그리고 큰그림 디테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밑에 우리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아, 소녀예요, 소녀.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별이름님, 별이름님도 안녕하세요. 네. 아, 그리고 우리 필수성품님. 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능이.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살짝 비쳤다. 좀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바세리님. 바세리님도 제가 압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커트머리세요. 저 커트머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진애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팬분들 중에 영화면 또 1, 2번을 다투는 우리 경제적 프리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의 목표죠? 경제적으로 프리해지는 거. 그쵸? 자, 그쵸?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프리한 게 좋지. 여러분이 이거 떨어져갖고, 자, 밖에서 이렇게 주식하다가, 자, 누군가가 볼까봐, 어머, 이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 왜 그러세요? 이거보다는 또떠지, 짠. AGTS를 열어서 딱 계좌를 한번 보시면 이거 누가 볼까봐 이렇게 되고, 어이구, 이거. 이건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랑 나왔던 종목인데요. 물론 지난주 종목은 제넥신, 그 종목은 그 전은 맥널트예요. 두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주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 갖고 있어도 제넥신 때문에 두근두근 하실 필요 없고, 맥널트는 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또 바로 갈 거야. 아, 채권이 살짝 움직였지만 엄청 예쁘게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두 종목 다 두근두근해서 그거 팔아서 뭐 지금 꿀단지 산다. 뭐 아이고 안 되겠다. 손절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꿀단지 지난주 종목들 점검인데요. 보면 EDG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말씀드릴 때는 3,100원대였지만 3,600원대 사기로 했죠. 조정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물론 그 사이에 한 십몇 프로 정도 수익 날 수 있지만 사갖고 그냥 여러분 빨리 움직이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3,600원 매수했을 때 1차가 3,780원, 2차가 3,970원 하지만 결국 4,620원 고점까지 형성하고 28%가 올랐습니다. 물론 저는 2차까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못하는데 짠,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튀더라도 3,600원대 예약 매수 가격은 아니더라도 사놓고 예약 매도 가격은 정해놓으시면 마음 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DGC. 자, 꿀단지 종료예요. 목표 금액. 두 번째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CS였는데요. 이건 그때도 방송 중에 목요일날 온 거 딱 넘기고도 움직였다. 내일 금요일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25일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셨고 저는 12월 23일날 녹화를 하면서 제가 이 25일날 보면서 금요일날 움직일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 약속은 3,265원이 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였어요. 근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3,400원 올라고 그 다음날 튀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3,600원 고점은 4,660원까지 해서 42.95가 올랐는데 이제 꿀단지 종목 중에 사실 좋은 종목들은 목표 채권의 기간 수익률, 출자를 얼마나 했고 나와 있는 채권이랑 합산했을 때 적어도 이 금액을 가지 않으면 수년을 기다려놓고 그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손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수량을 늘린 저까지 잡았다. 아니 만 원짜리 10개 갖고 있는 게 낫지 천 원짜리 100개 갖고 있어서 똑같은 가격 갈 바에는 그렇죠. 하지만 자, 금액 채권이 너무나 회사채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목표 금액이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은 자, 목표 금액까지 가져가는 건데 자, 최근에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지수가 출렁이고 여러분들도 자금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앉아서 최대한 채권의 패리티를 보고 패리티가 움직이면 그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센트럴이에요. 근데 주가가 오르다 멈췄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표 금액을 터치 못해서 손실이니까. 근데 또 센트럴이 세게 패리티가 움직였습니다. 또 매수해요.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 안 가면요. 하지만 센트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 채권이 움직이면 더 세게 센트럴이 들어가면 한 번에 움직여버리는 거죠. DKT나 솔트룩스, S에너지, 자, 휴맥스, 바로 이런 종목이죠. 세원 ENC, 이런 종목들, 센터를 사실 할 수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면 바로 모든 채권이 이제
소각이든 주식으로 상장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댓글 보면요. 꿀단지 이제 종목 잘 간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꿀단지 이제 종목 시간이 다가와서 자, 꿀단지 점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꿀단지 시간, 꿀단지 종목 공개. 많이 이제 꿀단지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꿀단지 종목은 오늘은 퀴즈를 좀 재밌게 할 거예요. 꿀단지, 자, 이 종목은요, 금융병 부담률이 2.29고요, 유보율이 601.56에 113.36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이 종목 알고 싶다 그러면, 자, 샵 3772 구미형이나 노란 톡방 딱 휴대폰으로 찍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현금이. 자,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노란 톡방에 와서 리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더 먼저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잡아갖고 리딩 잡고 두근두근 하시느니 현금이 빚보다 자, 5.3배가 많습니다. 종목 장세 구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딱 보시면 이 종목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쏟아부었고 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분기 자,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흑자인 회사가 2020년도부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고 하지만 20년도 12월 20년도 자, 올 작년이죠. 1.4분기에 재정이 나아졌다라는 건 얘가 뭔가 근데 이 회사는 그동안에 신주인수권을 빼놓고 엄청난 채권으로 재미를 봤던 종목은 아니에요. 즉 채권 활성화가 되지 않은데 자, 업종도 살짝 다른 곳을 손대면서 이거는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럴 때는 유심히 보기 시작해서 재물을 싹 현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봐야 되거든요. 자, 바로 그 상황에서 모모 산업의 1인이 31.21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모모 산업의 1인, 모모 산업이 1인이 이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자회사들이 서로 연결 재무제표, IFRS라는 연결 재무제표가 보이기 때문에 자, 서로 주거니 박거니의 관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방산 부품, 기타지만 방산은 빼고 자동차 부품이 관심이지만 저 자동차 부품에서 뭔지 아무리 연구해봤자 주가가 오르는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임상이 돼봤자 정말 저 임상이 끝나기 전에 내가 맞아보고 낫나 알고 싶지만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이 확고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엄청난 채권을 발행했는데 회사가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채권이 행사를 해버렸는데 가격은 어마무시로 높은데 가격은 주가는 낮아요. 채권 가격에 비해서 자, 회사가 이미 확보를 해둔 거예요. 그럴 땐 세월아 네월아라도 버티십시오. 아유, 다른 걸 샀으면 다른 거 샀다고 수익이 나지 않지만 만약에 제시한 가격 대비 100%가 넘는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평단 낮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매수 가격에서 정확하게 특이 발행 조건을 봐서도 여러분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정말 제대로 된 회사는 시총이 크지 않고 작은 회사들 특히 자, 주가는 다 알고 있어요. 얼마를 찍을지. 자, 그래서 이 종목 꿀단지 네 번째 이유 중에 뭐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말 그리고 인원 현황 꼭 살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로 특이한 상황이 없어요. 자, 장내 매도 그래봤자 0.04, 0.03, 사내 이사, 한국증권금융 자 갖고 왔다가 조금씩 매도를 했지만 아직도 있네요. 조금은 한국증권금융 수익 보려고 들어오지. 보면 한국증권금융은 괜히 들어온 게 아니라 주식 담보로 받거나 아니면 단순 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 상장도 아니고 제3자 배정 이 채권에 대한 그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성이 없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바닥인 종목이 바닥이 좋다고요? 아니, 원래 차트를 볼 때 바닥 있으면 더 바닥. 회사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회사를 선정했을 때는 자, 이유는 바로 이 회사가 투자활동 현금흐름에서랑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주봉은 주봉도 매물대가 이렇게 커요. 하지만 이 회사는 전환권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전환권이 남아있는데 차트를 보면 우리는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회사의 전환 행사 가격이 상당히 높지만 그 행사 가격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추가 발행한 채권인지 주식 선택 매수권인지 다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채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바닥이 저가에 거의 다가왔다라고 늘어난 주식수가 없어요. 그러면 리픽싱 30% 이외 늘릴 수는 있거든요. 그 이외의 주가는 목표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꿀단지를 한번 종목을 공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꿀단지 종목은 3, 2, 1. 자, 꿀단지 종목인데요. 바로 한일단조입니다. 자, 뭐 별로 들어본 듯 하겠죠? 여러분이 별로 들어본 일은 없으세요. 그냥 우리가 잘할 때 한일단조 봤다라는 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단조도 들어본 듯하고 어렸을 때 한일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자, 이 종목의 매수가는 2,450원 미만 지지구간 이 미만에서 사셔야 됩니다. 항상 금요일을 끼고 나오기 때문에 언제 튀어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높은 금액보다 살짝 밑에.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더 높은 가격에 제시할 수가 없어요. 여유 있게. 짠. 짧게 수익을 내겠지만 그래도 목표 금액은 여러분이 뭐 단타를 하는 그런 단기 종목은 아닙니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의 꿀단지. 자, 이제 가격 제시해서 목표가 한번 보면요. 바로 1차는 2,535원이에요. 그 비중은 30%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은 그냥 3.14.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두 번째 가격을 제시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2차 예약 매도 가격 사시자마자 여러분은 1차는 2,535원, 2차는 이제 샵 3772에서 구명으로 들어오시거나 노란톡방으로요. 노란톡방이 어딨냐고요? 자,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딱 휴대폰으로 지금 TV 밑에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다 딱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QR코드에 사진기를 내 휴대폰 사진기를 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다. 못 들어오세요. 샵 3772를 구명 치셔야 됩니다. 근데 꿀단지 치시는 분이 있다 그랬는데 안 돼요. 자동으로 발송이 되니까 구명 치셔야지 돼요. 샵에서 여기 그냥 구명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2차 가격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바로 2차 가격 이제 퀴즈입니다. 이거는요, 치킨을 여러분들께 치킨을 드리는 퀴즈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으니까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바로 자, 2차 가격인데요. 자, 머리를. 하지만 자, 이 한일단조는 저가예요. 그래서 2차 가격 이후에 리픽싱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이 3차가 셀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떤 힌트겠죠? 그래서 자, 3차 가격, 2차 가격의 앞자리가 3자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3자가 된다 그러면 O, X. 안 된다 그러면 O를 써주십시오. 자, 퀴즈 나갔습니다. 3,000원대가 된다 그러면 X. 안 된다 그러면 O를 올려주세요. 자, O를. 자, 다 올려주셨는데요. 자, 아이고. 자, 이렇게 수신호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 올려주셨어요. 정답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적어놨는데 까먹었어요. 자, 정답은 샵 3772 구미형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노란톡방으로 바로 QR코드를 들어오시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X나 O나 다 맞은 거예요. 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녹화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OX를 맞추라 그러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이렇게 집중을 해서 O인지 X인지 그동안에 그 시간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다 드셔야지 돼요. 그래서 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2차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한일단조가 많이 들어봤는데 하지만 안 들어보셨어요. 그냥 단조는 들어본 것 같고 한일은 무슨 한일 우리 옛날에 한일 무슨 뭐 많았잖아요. 한일은행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래서 친근감이 있지만 한일단조는 많이 아는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최근에 새로움을 위한 움직임이 나왔고 그 채권은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꿀단지 종목으로 담았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팬분들도 자, 오늘 시간 저녁 시간 목요일 저녁에 녹화하는데
할애를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자, 1시에, 오후 1시에 저기 어디 나가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보시던, 근데 휴대폰으로 보시면 위험해요, 방송을. 자, TV로 보시지 않더라도 운전하다가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 많은 시간, 자, 우리 꿀단지 지금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꿀단지 종목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셔서 버티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저녁 드십시오. 감사합니다.